안녕하세요. 저는 백신 진단 그룹의 그룹장을 맡고 있는 한희동입니다. 항체 신약 그룹 A를 맡고 있는 박윤영 수석입니다. 저는 프레스지 바이오 파마에서 항체 신약 B그룹 그룹장이자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강태흥입니다. 기능 분석 그룹을 맡고 있는 그룹장 유석호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바이오 시밀러와 항체 신약, 백신 개발에 주력하는 바이오의약품 전문 제약사로서 2015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되었고 2021년 국내 부산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이노베이티브 디스커버리 센터와 미국 어드밴스드 리서치 센터, 호주, 벨기에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의 계열회사인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의 최첨단 항체 및 백신 생산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부터 백신 사업을 위한 설비와 전문 인력, 프로젝트 경험을 확보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습니다. 프레스지 바이오파마의 신념은 혁신적인 생물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발굴 및 개발에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새로운 항체 치료제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호주 백신 개발 기업인 박신사 등을 비롯한 많은 글로벌 기업과 협력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룹은 국내에 두 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부산 명지 국제 신도시에 위치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코리아, 충북 오송에 위치한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입니다. IDC는 순수 R&D 센터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면 PBL은 CDMO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PBL의 백신 센터는 총 8만 8천 리터 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최첨단 백신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PBP는 IDC 설립을 통해 항체 신약, 진단, 백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R&D 연구 성과물과 이를 기반으로 개발, 전임상, 임상 진입, 판매 허가 및 판매까지 원스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는 단일 항체 또는 이중 항체를 이용한 항암 치료제 개발입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을 위해 호주, 미국 등의 글로벌 회사와 함께 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PBP의 미래 비전을 담당하게 될 IDC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한 명지국제 신도시에 연면적 3만 4천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국제 규모의 학회를 유치할 수 있는 300석 규모의 대형 컨퍼런스 룸에 설치는 많은 석학들의 열띤 논쟁이 이루어질 또 다른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당사의 IDC 설립에 부산시의 전폭적인 지원은 PBP가 부산에 투자를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IDC는 부산시 최초의 바이오의학 R&D 센터로서 건축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 과정에서도 관계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역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인센티브 역시 외국 기업이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제도적인 인센티브가 PBP가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외국인 직접 투자를 지원하는 전문적인 행정 지원도 신속한 투자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인 임상 결과가 창출될 것을 기대하며 다양한 표적 발굴을 통하여 여러 암 치료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충족 의료 수용 분야와 연관된 표적을 발굴하여 맞춤형 환자 치료에 표적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의 목표를 두어 혁신 신약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 경남의 다양한 지역 인재들을 위한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생태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IDC는 부산의 바이오벤처 생태계 조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 과학개발 혁신의 아이콘이 될 것입니다. 산학연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부산 IDC는 지역 졸업생을 공동으로 훈련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산학 융복합 프로그램, 지역 바이오벤처 기업과도 협업해 R&D 지원부터 상업화 지원까지 제공하는 플러그앤플레이형 스탠다드 랩 등의 융복합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PBP 그룹은 미국 싱가포르 연구소와의 적극적인 인적 교류 및 산학 협력을 통해서 부산 IDC가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의 중심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IDC는 부산 경남 지역의 세계적인 바이오 제약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